안녕하십니까. 이슈앤뷰 주요 뉴스부터 체크하겠습니다.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새 주인 후보가 결정됐습니다. 전기버스를 생산하고 있는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인데요. 내년 초 법정 관리를 마치고 전기차 회사로 탈바꿈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.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승교 기자. 네, 다시 법정 관리를 받고 있는 쌍용 자동차의 새 주인 후보로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결정됐습니다. 쌍용 자동차 기업 회생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회생법원은 에디슨 모터스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해 12월 쌍용차가 법정 관리를 신청한 지 10달 만입니다. 쌍용차 인수 경쟁을 벌였던 ELB&T 컨소시엄은 자금 조달 증빙이 부족해 평가에서 제외됐습니다. 쌍용차의 새 주인 후보가 정해졌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. 에디슨 모터스의 지난해 매출은 900억 원, 쌍용차는 3조 원에 달해 매출 규모만 30배가 넘습니다. 오랜 경영난과 밀린 임금 등이 더해진 쌍용차의 빚도 문제입니다. 당장 갚아야 할 빚만 7천억 원에 달하고 쌍용차가 정상 궤도에 오르는 데까지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수 이후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느냐에 매각 성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. 또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산업 흐름과는 반대로 디젤차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약점으로 꼽힙니다. 에디슨 모터스는 전기버스 생산 노하우를 살려 쌍용차를 매년 15만 대 이상 전기차를 판매하는 회사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입니다. 쌍용차와 에디슨 모터스는 이달 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다음 달 본계약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김승교입니다.